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대주전자 재료구에 네. 대주전자 재료 10만 4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10만 4천 원에 20%면 비중도 그래도 꽤 높고, 10만 4천 원이면 이 매수 단가도 좀 높은데요. 지금 현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신 상황일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고미도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이거, 근데 자꾸만 이게 10만 원은 못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향후 이게 10만 원을 뚫을 수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뚫고 원금 회복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대주전자 재료 들고 와주셨는데요. 일단 궁금하신 부분은 10만 원을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이게 음극재라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건지, 다른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잘 가지 못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가격 구간도 함께 설정해 주세요. 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거는 다 알고 매매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10만 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비중 20%고, 요 비중도 상당히 많이 실었거든요. 그리고 동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나노 소재도 그렇지만, 나노 신소재, 또 대주전자 재료 등등, 요런 관련주들, 뭐, 엔캠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질이라는 분리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올랐더랬어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는 사실은 이제 페이스트 쪽, 전도성 페이스트 쪽인데,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쪽이잖아요. 전극을 형성시켜서 전기를 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전도성 페이스트 쪽에서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마진도 큰 분야입니다. 이 회사는. 성장성도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그 어려운 코로나 국면, 또 금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조금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데다가 단기적으로 주가 올랐던 부분에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요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 매도도 좀 나오고, 또 외국인들도 비중은 많지 않은데 한13% 정도 되는 비중을 지금 11%까지 줄여놨거든요. 그런 매물들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봐도 동종목은 장기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2017년에 3,300원짜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한 40배 정도 올랐다가 보시면은 지난해까지도 상승 추세가 연결됐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2만원짜리가 2,6,12 6배잖아요. 그죠? 600% 올랐는데, 이600% 오른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만큼 에너지가 좀 필요한데, 에너지 고갈이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대전자 재료, 뭐 앵커, 뭐 나노 신소재 등등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가는 에너지 보충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매도 때문에 조금 더 빠진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10만 원 이상 갈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좋은 기업이고 성장의 모멘텀도 확실한데 그럼 주가 왜 빠지냐? 주식은 좋은 기업이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시잖아요. 지금 CPI 지수도 봐야 되고, 그죠? 또 FMC에서 회의 결과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연준의 행보가 파월이 아니라 파월 의장인데요. 이 친구가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는 계속 아니라 그랬다가 금년에는 그냥 4% 금리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밟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퀀텀 점프했기 때문에 시간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도 갈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월봉에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음봉이 나오는데 여기 장대 양봉이 두개 나오고, 음봉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장대 양봉 두개 이후에 만들어진 음봉은 2분의 1 조정인 것 같아요. 근데 2분의 1 조정이면 참 좋은데 이게 3분의 2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쉬어가는 게 주봉에서 보면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완만하지만 이게 120 주선이거든요. 주봉이 120개 모인 자리. 엄청나게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년 6, 7월 달 여기 바닥 찍을 때도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 그죠? 적어도 이 자리 6만 원에서 보면은 50% 이상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는 여기 요소원들이 지금 36주선이라든가, 그죠? 단기로 볼 수 있는 15주선이라든가 5주선, 이런 것도 다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진 거는 9월에 이미 무너졌어요. 이번 두 번째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까지는, 요 아래쪽 있죠, 요 까만 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리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래꼬리 달리고 쭉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보유하시면은 지금 이분이 비중 20%니까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손절 이런 것보다는 이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만 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은 11만 원 이상도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고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거기다가 공매도가 좀 나오거든요. 기관 쪽에서. 그것만 조금 정리된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금년을 보지 말고요. 금년 올해 남은 기간이 뭐 열흘 정도? 한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년을 보신다면 한 6개월 이상 보유한다면 충분히 11만 원, 12만 원도 가능하니까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조금 더 시간 투자해보시면 그래도 원금 회복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셨으니까요. 조금 더 투자해보시길 바랄게요.